마민껌 선수의 촉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마민껌 선수의 초구 성공률은 72%, 초구 에버리지가 2.48, 초구 다득점 비율이 52%로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초구 해결 능력이 제일 좋습니다. 편안하게 밀어놓으면서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테이블 컨디션 상태상 가장 적합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미끄러우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약간 미끄러우면 뭐 아무래도 길게 빠지는 형태가 생길 거고요. 네. 어우, 브릿지가 굉장히 길군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사를 했나요? 이 목적구가 브릿지의 위치를 가렸기 때문에 네. 큐의 앞에 나오는 길이가 굉장히 길게 뻗어서 물론 앞돌리기를 치는 형태에선 저렇게 큐선이 길수록 뭐 두께를 보기 좋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네. 굉장히 예민한 두께를 첫이닝에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마민껌 선수는 초구만 성공시키고 앉아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최재동 선수 리버스. 와, 대단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성공하는 최재동 선수. 많은 양의 역회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좀 적은 양의 역회전을 사용하면서 더블 쿠션의 형태로 공을 내렸죠. 네. 최재동 선수는 이번 시즌 경기는 9경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세트 승률이 9분의 8로 승률이 무려 88.8%입니다. 1세트 승률이 굉장히 높군요. 예. 바로 성공. 시즌 전체 성적을 봐도 뭐 1차 대회에서는 128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네. 64강, 64강, 32강 점점 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 대회 그만큼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는 1라운드 탈락이 많이 나오다가 32강을 중간중간에 이제 성공을 시키고 마지막 대회였던 8차 대회 8강을 가셨었거든요. 시즌 막판이 되면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살짝의 밀림 현상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려고 했으나 조금 얇게 맞으면서 짧게 진행이 됐네요. 최재동 선수는 첫 이닝에 2점, 스코어 1대2입니다. 내공이 단쿠션에 붙어있는 마민껌 선수. 키스가 정확하게 났네요. 아무래도 수구의 위치가 단쿠션에 많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주고 쳐야 하는 이런 공에서는 뭐 커브 현상이라는 대표적인 회전의 방향으로 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두껍게 맞기 참 좋죠. 네. 내공 단쿠션에 붙어있고 밀목적구도 저 멀리에 있고 이게 또 빗각이 아니라 살짝 엇각인 경우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예. 네. 아, 회전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1차 분리각도 조금 작았고요. 네. 이렇게 길게였던 최재동 선수의 선택. 뒤로 돌려치기 파이브 쿠션. 테이블의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마민껌 선수의 시즌 1세트 승률은 70%. 그런데 1세트 에버리지가 1.878이에요. 잘 치고 진 경기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네요. 네. 일단 시작하자마자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횡단 성공. 그리고 마민껌 선수는 1세트를 이기면 경기를 이긴 게 무려 89%. 그 데이터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1세트를 이기지만 그게 승리로 연결 안 되는 선수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야 뭐 당연히 뭐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민검 선수의 그 승률은 정말 대단한 승률입니다. 대회전 짧게 성공. 3연속 득점. 조금은 난해한 배치가 섰고요. 공격적으로 시도를 하려면 노란 공의 오른편을 치면서 뭐 옆돌리기를 짧게 칠 수도 있고 횡단의 형태로 내릴 수도 있고요. 노란 공이 진행 방향이 비슷하지 않게 와 이러한 공격적인 선택을 가장 많이 하지만 뭐 확률상 엄청나게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는 또 없는 배치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굉장히 잘 쳤지만 아쉽게 빠졌죠. 이게 3에서 4로 갈 때 각이 더 좁혀지면 거의 이제 단쿠션과 평행처럼 이동을 해서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력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내려가지 못하게 전진력을 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키스가 네. 최재동 선수는 초구에 두 점을 친 이후에 지금 득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반에 좀 답답해 보입니다. 워낙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본인이 당구가 안 될 때와 잘 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선수일 겁니다. 오, 오른쪽 꺾여있는 옆돌리기를 시도해봤지만 짧게 빠진 마민검 선수. 뭐 특이하게 이번 경기를 뭐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거는 두 선수 다 굉장히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도 리플레이 장면이 끝나기 전에 이미 선수가 엎드려 있는 경우 혹은 치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는데 네. 1세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력을 좀 억제하면서 앞돌리기를 길게. 야 이건 잘 쳤는데 득점. 굉장히 감각적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지금처럼 회전력을 조금 억제시키면서 또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되려 1쿠션에서 공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줬죠. 네. 템포가 빠른 선수들은 이런 감각적인 공이 들어가 줄 때 진짜 무시무시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조재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점점 더 이렇게 템포가 빨라지는 느낌이 있죠. 키스가 났고요. 이렇게까지 두껍게 칠 생각은 아니었던 거군요. 지금처럼 두껍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얇게 맞으면은 뭐 각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두껍게 맞는다는 뜻은 어쨌든 일적구도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스에 대한 확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 점짜리를 노려봤지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섯 이닝 동안 넉점 득점한 마민검. 비껴치기를 큐미스가 났습니다. 네. 빨간 공의 왼쪽 편을 타격하면서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큐미스가 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강한 힘을 가지고 쳐야 되는 공이 아니었는데도 미스가 났네요. 스코어는 4-2. 뒤로 돌려치기. 짧게 빠졌습니다. 지금은 공격 때 마민검 선수가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이 타격을 하려고 자세를 엎드렸을 때 큐 팁을 손질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공격자의 시선 상황에서 시선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조금은 움직임을 자제해 주는 게 좋죠. 네. 네.
최재동 선수도 뭐 이걸 일부러 하는 선수들은 없잖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예. 네. 순간적으로 선수가 엎드렸을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기에 너무 몰입을 하고 네. 이러다 보면은 자칫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민껌 선수나 최재동 선수가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벌써 엎드렸어? 모르고 할 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길게 비껴치기를 아 회전력을 억제시키면서 아. 옆돌리기를 네. 시도했고요. 아 좋습니다. 거의 뭐 역회전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의 역회전을 네. 사용을 했죠. 지금 그 당점으로 강력하게 쳐서 비껴치기를 짧게 치는 듯한 느낌의 당점의 위치였기 때문에 네. 조금의 역회전은 사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비슷한 두께에 비슷한 당점이었을 수도 있는데 타격에 따라서 옆돌리기가 될 수도 있고 비껴치기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노란 공에 뭔가 묻어있는지 제거를 요청했던 최재동 선수. 큐미스가 나면서 이제 그 자국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국을 제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 배치고요. 회전력을 억제시키면서 두툼한 두께로 밀어줬는데 여기서 회전력이 퍼져준 힘이 모자랐습니다. 네. 6이닝에는 최재동 선수만 2점, 4-4. 상당하게 잘 처리하고 밑에 쪽으로 잘 뺐네요. 각도가 정확합니다. 네. 와, 그리고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잘 보냈는데 아 조금은 아쉬운 위치로 네. 진행을 했군요. 마민껌 선수의 당구를 치는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네. 가장 간결한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원 쿠션 치듯이 툭툭 치는 이런 공격 방법들이 네. 굉장히 좋은 포지션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지만 마민껌 선수는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안쪽으로 조금은 짧은 방향으로 맞았지만 빨간 공을 굉장히 또 좋은 위치로 보내놨기 때문에 다음 공도 확률이 좋죠. 어우, 살짝 걸리면서 득점. 근데 또 너무 살살 맞았네요. 끝에 살짝 걸린 덕분에 빨간 공이 여전히 그대로 장쿠션 근처에 있어요. 네. 그리고 내공은 또 단쿠션에 붙어있고 아 좋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네. 아 이걸 아 멋지게 더블 쿠션으로 대단합니다. 와. 단단장 종단의 형태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배치에서 지금 들어간 입사각 자체가 당연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반대 회전을 주면서 각도를 억제시켰고요. 네. 1적구 키스 타이밍 또한 두툼한 두께를 통해서 제거를 해줬고요. 퍼질 수도 있고 밀리는 성질까지 동시에 있는 공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네요. 그렇죠. 마민껌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주 멋진 공을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걸어치기까지 잡아내며 6연속 득점. 이런 걸어치기 또한 이렇게 가볍게 툭 당점의 위치만으로 분리각을 형성시키는 이런 해법을 자주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더블 쿠션 퉁통. 네. 딱 원하는 만큼만 공을 표현을 해내는 모습들 이제 또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민껌 선수를 보면 기복이 있는 것 같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집중력이 좀 식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반대로 순식간에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무언가 되게 간단하게 치는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한 번씩 이렇게 뭐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뭐 편하게 득점을 많이 해내죠. 와. 아. 지금 이런 공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공이거든요. 그렇죠. 일목적구로 들어가는 입사각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목적구도 허공에 떠 있는 상태였는데 마치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자면 사구 치는 듯한 느낌. 네. 네. 이런 느낌으로 툭툭 간결하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남은 점수 석점 연속 득점 8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아주 가볍게 처리합니다. 이번엔 쉽게 엎드리지 못하다가 자 마음을 굳혔어요. 키스에 대한 타이밍을 밑에 쪽으로 제거를 해줬고요. 여기가 곱이었는데 아, 그렇죠. 네. 분명히 두툼한 두께를 사용했을 때 장쿠션을 맞추기도 조금은 힘든 상황에서 키스까지 제거를 해야 되다 보니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고민을 끝내고 실행에 옮겼는데 결과는 결국은 키스. 그렇죠. 생각보다 두껍지 않은 두께를 살짝 끌림을 이용해서 제거를 했는데 두 번째 키스에서 막혔죠. 네. 아, 지금도 키스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마민껌 선수의 무시무시한 몰아치기. 사실 다득점이 나오면 점수도 점수인데 그걸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상대 선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 마민껌 선수의 조금 전 공격은 누구나 다 앉아서 우와 우와 하다가 자기 감각이 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그냥 뭐 쉽게 툭툭 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득점이 연결이 되다 보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또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세트 포인트. 숨도 안 쉬고 몰아치는 것 같은 마민껌 선수. 자, 옆돌리기 짧게 아주 간단하게 또 하나 해결하면서 15대 4, 1세트 아주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간결하게 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칠 수 없는 공들, 간단하게 가볍게 칠 수 없는 공들이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공들이 잘 나오기도 했고 잘 만들기도 했고 마민컴 선수가 자신의 특유의 템포대로 1세트를 잘 이끌어 나간 것 같네요. 최재동 선수, 자 2세트부터는 좀 반격을 해야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